막노동을 하셨어요. 먼지 다 뒤집어서 휴대폰도 정지돼 하나 더 하면 조건이 안 좋아. 가지고 왔는데 할부를 어떻게 취소해. 카푸어 중에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차를 팔았던 카푸어가 하나 있어요. 차를 사면 안 돼. 이제 자기 신용도 해서 차도 사서는 안 되고 이제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개인회생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만 카푸어가 되면 되는데 주로 사랑을 이용해서 이렇게 카푸어를 많이 만듭니다. 주로 가까이 있는 부모님,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 많아요, 이 사람들. 예명이로 카엔 사고, 예명이로 마세라티 사고, 예명이로 BMW 삽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네. 이거 너가 명의만 해주면 내가 갚을게. 내가 매달 낼게.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친구의 명의로 차를 계약을 해요. 여자친구도 그냥 남자친구가 낸다니까. 날 사랑하니까. 날 사랑하니까. 그냥 이 좋은 차를 타고 같이 드라이브 갈 거니까. 근데 결국은 여자친구가 그 차를 또 팔러 다녀야 되겠죠.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연쇄 카푸어를 만드는 거죠. 뭐 그냥 격리직인데 한 달에 180 받고 일하는데 자기 명의로 카엔이 있어. 아이고. 그 친구가 20살 때 저한테 아마 그때 당시 투스카니였을 거예요. 투스카니를 사갔는데 할부가 끝나기 전에 차를 바꾸러 옵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X5를 타고 싶다고 합니다. 나이가 아직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구매를 하실 때는 그 제3금융들 네, 그런 데서만 할부가 그 사람들한테 열리는 상황이었는데 뭐 자기가 뭐 포크레인 기사를 한다라고 이제 뭐 한 하루에 뭐 한 3, 40을 번대요. 하루에 3, 40이고 뭐 일도 많고 뭐 이러니까 난 X5 타야 된다. 금리 쎄도 좋으니까 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할부금의 20%대까지 나왔어요. 20%? 야. 그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뭐 그래서 나중에 차를 샀다고 점검을 좀 봐달라고 온대요. 차는 딴 데 샀지만 저희는 또 점검을 봐드립니다. 와서 봤는데 차 엉망인 차를 사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돼서 수리비가 계속 들고 시동이 꺼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연락이 오죠. 이 차 좀 매입해달라고. 차마 못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또 그걸 또 다른데 또 헐값에 넘기셨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항상 악조건에 악조건만 선택하게 되세요. 아이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분이 나중에 또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는 또 벤츠를 사고 싶다고 합니다. 할부사에서 그 차를 가져갔어요. 신용불량자 만들고. 그리고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이미 차값은 제대로 처리 못하고 신용불량자는 됐고 자기 명의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이때 연쇄 카푸어를 또 만들죠. 부모님을. 그때 그 친구 부모님께서 막노동을 하셨어요. 막노동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막노동 하세요. 근데 막노동을 하시는데 어떤 아들이 사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사게 둡니다. 그냥 따라오셨습니다. 흙먼지 다 뒤집어 쓰시고 그냥 대충 소주만 드시고 그냥 오신 그런 느낌이 딱 있는데 이제 또 위장칼 가방 딱 백팩 메고 이제 또 여기에 또 이제 예약이 돼 있다고 하십니다. 이제 광주로 이제 일을 하러 가셔야 된답니다. 이제 또 객지 생활 하시는 거죠. 할부 명의를 빌려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차를 사는데 아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그죠. 이분이 나한테 아니더라도 아버지 명의로 차를 살 것이라는 걸. 그렇죠. 눈 감고 그때 카푸어 한 번 만들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이야기 못할까요? 왜냐면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꼭 잘 타고 열심히 입어서 아버지한테 효도해라 이랬는데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얘는 아주 휴대폰도 정지돼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야. 왜 자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카푸어를 해서 신용이 망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이 또 어려워지니까. 본인 신용도가 안 돼서 보내드렸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 명의로 구매해도 되냐라고 해서 그분이 뭐 혹시 다 동의하신다면 가능합니다라고 했는데 할부 서류를 써야 되는데 그때 여자친구랑 나들이 하는 것처럼 왔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그냥 뭐 자기가 차를 타는데 내 명의로 하나 더 하면 조건이 안 좋아. 그러니까 네 명의로 하고 나는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난 돈은 다 내가 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서와 차량 계약서를 앞에서 썼는데 이거 할부금은 이렇게 다 납부가 되십니다 라고 다 설명을 드려요. 근데 그때는 다 행복한 고민만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딜 가야 되지, 그렇죠.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뭐 이 차 이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할부를 어떻게 취소해 달라 아니면 빼달라 그럼 원금을 다 갚으셔야 취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입을 해 달라 그러면 매입을 저희가 매입을 해 드려도
이미 남아있는 할부금보다 많이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하면부터 계속 이자만 내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도 이제 이미 신용도는 끝나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판매한다는 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아니면 할부사에서 이걸 가져간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할부사 절대 제값 주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갚으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제 차도 팔았지만 그 돈은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카푸어를 피하는 방법. 네. 자발적인 카푸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꿈을 대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솔직히 병입니다. 네. 이거는 평생 가는 병인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만 카푸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쳐도는 어른들이 꽤 많습니다. 카푸어가 안 되려고 하면 일단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차가 명확해야 돼요. 정확하게 뭐 국산차 중에서 뭐 하이브리드를 사야 된다 아니면 3000cc가 아니라 2000cc 안에서만 보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으면은 딜러들이 더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안 좋은 딜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준이 없어요. 이 사람이 물어봐요. 어떤 차 보고 오셨어요? 그래 뭐 차가 출퇴근하기 편하고요. 뭐 그냥 주말에 나들이 가려고. 아 네. 보고 온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주말에 나들이 가시려고 하시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 있어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여자친구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같이 만들 차 한번 찾아보죠. 그렇죠, 그렇죠. 딱 꿈을 심어줘 버리면서 여자친구 아 모닝 여자친구 안 생기겠다 제끼고 이제 아반떼 요즘 아반떼 요즘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요즘 뭐 너무 비싸. 아반떼면 뭐 이 가격이면 쏘나타지.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뭐 일단 그랜저. 그랜저는 뭐냐? 그랜저 비쌉니다. 좋은 차입니다. 근데 아 요즘 괜한 소나 그랜저 타는데 딱 이래 버립니다. 딱 그러면은 아 그렇지 그랜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 MG세대인데 네. 이제 또 뭐 BMW M도 있고 BMW Z도 있고 그러니까 BMW한테 미안하지만 BMW 가지고 많이 카푸어가 양성이 되더라고요. 특히 5시리즈 많잖아요. 딱 그렇게 딱 한번 딱 보여줍니다. 밖에서 보면서 수입차다 조심해야 되는 차다 이랬던 차가 가격을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안 비싸고 네. 그렇죠. 왜냐면 왜 그랜저를 봤거든. 대한민국이 개나 서너 타지만은 비싼 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랜저 가격을 보니까 야 이거 5시리즈 해잔데 그러면 그 순간 이제 5시리즈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추천하는 딜러를 좀 피하라. 아, 네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차종을 정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이 정도는 보고 싶다 한 3대 4대 아니면은 그런 뭐 준중형을 간다든지 국산 준중형 벗어나지 말아야죠. 근데 이게 현혹에서 자꾸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피하는 게 원칙이고 내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되고 연봉 얼마면 요 정도 차 연봉 또 얼마면 요 정도 차 딱 요 정도 연봉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네. 할부를 하더라도 한 수익의 50%를 저축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외의 돈으로 이제 생활하고 할부를 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그건 50% 아니면 30%라도 근데 카푸어들은 절대 10%도 안 모읍니다. 10%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10%도 못 모으는 사람들이 카푸어가 되는 거예요. 연봉보다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비율로 모으고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내가 연봉 3,500이다 이러면은 3,500만원짜리 차는 넘지 말아야죠. 내 연봉보다 높은 차는? 그죠? 내가 1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10원 한 푼 안 쓴 그 연봉 3,500만원이 그걸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그 차를 타면 안 된다. 차가 고장이 난다. 끝나는 거죠. 중간에 또 보험 갱신하고 네, 보험 갱신하고 보험료 한 200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200도 싸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700만원짜리 보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푸어들 대부분이 젊은 연령층인데 그렇죠. 저 연령층은 수입차를 탈 때 보험료가 600, 700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또 카푸어 양성하시는 분들 또 특히 보험료를 안 보여줍니다. 일주일치 저희가 가입해 드릴게요. 이래버리면은 집에 가서 아주 가입하면 700만원 나와요. 그 정말 깨끗하게 하고 정말 착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기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이고